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가 요즘 메탈 베이를 새 컨텐츠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소장용 외에 배틀용으로 막 쓸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랜덤 부스터로 나와야 될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부스터로 나오고 스타트로 나오고 그랬거든요. 메탈 베이블레이드도 초반에 우리나라 정식 런칭할 때는 랜덤 부스터를 내긴 냈었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는 볼륨 3까지만 나오고 랜덤 부스터를 내지 않고 그냥 랜덤 부스터 레어 제품을 단일 스타트로 만들어서 그냥 팔아버리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탑블레이드 시절 때, 그러니까 폭전슛 때 제작 투자에 직접적인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유통판권도 독점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토스 같은 경우는 원래 화이트 버전을 제외하고는 이 블랙 컬러의 클리어 휠은 랜덤 부스터 레어예요. 마찬가지로 이 옆에 있는 퓨전 아데스도 랜덤 부스터 레어 제품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랜덤 부스터이기 때문에 이걸 뽑으려고 돈을 엄청 날리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스타터로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해외에서 오히려 일본인들조차 랜덤 부스터 제품을, 우리나라 제품을 이제 해외 구매대행 같은 걸로 막 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영실업과 크게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국내 런칭에 대한 독점판권. 일본에 나오지도 않은 물건이 우리나라에 먼저 정식 발매가 된다던가, 랜덤 부스터에서 어렵사리 구해야 했던 파츠들에 대해서는 그냥 단일 스타트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냥 돈 주고 패키지 하나 값으로 사버리면 그만이니까. 티어 파츠 만드는데 돈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절약이 됐죠. 우리나라 원화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단가가 싼 편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대행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베이들 조금 이제 너무 너저분하니까 배틀용하고 소장용, 미개봉용을 다 구분해서 정리하는 중인데,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들은 미개봉품들이라 곧 이제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올 것들이에요. 어쨌든 이제 정리하면서 시간 절약 겸, 어쨌든 이제 정리하고 있는 와중에 손오공이 표절 사태만 안 일으켰었다면 어땠을까? 그 사건만 없었으면 손오공이 아직도 베이블레이드 판권을 유지하고 있겠죠? 아, 요거는 재밌어 보여서 한번 샀어. 이거 지구라트 특수부대 그거 영상 보고. 그냥 아직 손오공이 판권을 잡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물건 좀 정리할 겸 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